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고등학교 3학년 저는 해설 5부를 맡은 남궁민입니다. 자, 화법과정문 선택한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 공부해온 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설의 그 화작 강의, 화작의 신세계, 개길식 화작에서부터 또 수능 2023 수능 특강 화작도 있었고요. 또 수능 완성을 통해서 화작 문제 함께 공부를 하는 학생들 많이 있을 건데요. 화법과정문은 그렇습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틀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뭐랄까요? 되게 안정된 그 포메이션이 계속 구사가 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난도도 뭐 극악의 난도로 막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대적으로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모두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역으로 그 말을 뒤집으면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골라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고요.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약간 아주 조금 묻는 방식을 바꾸어 본 문제들이 살짝 있어서 그걸 일종의 뭐 정중동이라고 할까? 그런 약간의 변화, 그치? 패턴 속에서의 약간의 변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들 중에서도요, 예를 들면 화작 문제 가운데 42번 문제라든지 43번, 45번 이런 정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눈여겨봐뒀어야 할 문제일 겁니다. 함께 저랑 정리하면서 요령도 익혀보고 하는 걸로 가도록 하죠. 자, 35번 문제를 일단 한번 봅시다. 위 발표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자, 화작은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순간부터 항상 우리가 대비해왔던 반복적인 패턴들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계속 반복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확신의 어떤 그 과정이어야 해. 그러니까, 세 개의 세트로 구성됐고, 맨 앞에 발표 혹은 강연의 대본이 주어지는 이 화법 단독 세트로 하나, 둘, 세 문제, 35, 36, 37번 맨날 출제되는 그 문제 유형 그대로 나왔구나. 이렇게 말하기에 어떤 그 특징에 관한 걸 분석하는 문제, 이게 이제 과거에 이게 1번 자리에 있을 때는 제가 늘 1번 유형이라고 부르던, 이제는 35번 유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문제가 뭐 여지없이 또 나왔고요. 36번에 이렇게 발표 때 이렇게 자료를, 시청각 자료를 활용했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 만드는 거 맨날 보던 패턴 그대로죠. 37번 고향을 떠난 문제.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문제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딱 보는 순간 그래 맨날 나오는 그대로 나왔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 문제를 아예 틀을 딱 찍어놓고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텃밭 가꾸기 후배들에게 선배가 조언해주는 내용으로 내용 안에 내용물만 바꾸어 넣었구나 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지들이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면 뭐 청중의 이해는 도와질 거니까 요거는 뭐 그냥 팩트체크의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을 조절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걸 조절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겠지. 그죠? 물론 준언어적 표현이 전달력을 높이려는 것이 아닐 때도 있을 수 있어. 물론 그런데 뭐 이건 뭐 그냥 뒷부분은 거의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큰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준언어적 표현. 옛날 표현으로 하면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할 때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표정, 뭐 동작, 그지? 심지어 옷차림,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 표현, 언어와 상관없는 것. 근데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면 절반만. 지금은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소리, 말의 크기, 무슨 말의 빠르기, 막이죠? 억양, 뭐 그지? 강세,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언어적 메시지와는 표현과는 언어적 표현과는 동일하진 않지만 그것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들, 거기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들. 갑자기 말을 느리게 한다거나 갑자기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지? 그지? 이런 거. 이런 게 준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실 봐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쓴다. 우리 이 대본에서 이 준언어적 표현은 뭘 통해서 드러난다? 과로를 통해서 드러난다. 맞죠?
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 그림은 역시 괄호를 통해서 드러나겠지. 왜? 이렇게 발표 같은 화법 대본에서 괄호가 하는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 기억해둬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청중과의 상호작용. 두 번째, 시청각 매체의 활용. 그게 이제 36번 문제와도 관련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준언어적 표현을 조절했다? 뭐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라는 게 등장한다고 쳐봐. 괄호 안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하게 처리가 된다. 주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관심을 짐작하여 말한대. 그 다음에 또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네. 그럼 발표 내용을 전달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뭐 이건 따라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한답니다. 실천을 권유한다 그랬고요. 봅시다. 우리는 요 팩트 체크를 위한 요소들을 추리는 과정에서 아, 1번과 2번은 괄호를 빨리 파악해 봐야지. 그리고 and 요거는 질문하고 답한다고 했으니까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으로 끝난 부분에 대답을 듣고 어쩌고 저쩌고 괄호. 이게 청중과의 상호작용. 그죠? 그런 데가 있는지를 봐야지. 그리고 and 아, 묻고 답하는 건 참 요 질문하고 답하는 건요. 묻고 답하는 방식 발표 내용을 전달한다고 했으니까 이 답이 청중이 자기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 어땠을까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답까지 제시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요 괄호는 안 등장하고 요게 이제 물음표가 어쨌든 핵심 어떤 요소가 되겠죠. 발견해야 되는.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 5번에선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하면서 실천을 권유한대요. 이런 선지들은 주로 어디에 나오지? 지문에? 이 발표 대본에? 맨 끝에 나와. 그러니까 괄호를 봐야 되겠다. 혹은 여기에 물음표를 찾아내야 되겠다. 아니면 지문의 맨 끝 위치를 어디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야. 됐지? 맨 끝에 보면요. 자, 땀을 흘려, 뭐 그렇다면 배치도를 그려 효율적으로 텃밭을 가꾸어 보세요. 땀을 흘려 선수 먹거리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제시하면서 실천을 권유했네요. 딩동댕 확인됐어요. 됐지? 그 다음에 물음표 있는 거 찾아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문단에서 거기 봐봐. 잠시 뒤에 작물을 심기 전에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작물 배치도를 그려보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지가 묻고 지가 답을 했어. 그지? 오케이 됐어. 뭐 다른데 또 있겠지. 근데 어쨌든 하나 찾았으면 확인됐죠.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을 조절한다는 거 괄호를 찾는데 괄호 맨 위에 줄 봐봐. 잘 들리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큰 목소리로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으니 좀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 왜 한다고? 이 선지 만들려고. 확인됐네요. 목소리 성량을 키웠으니까. 그러면 지금 답이 될 만한 건 1번과 3번 뿐이야. 맞지? 얘는 내용 선지니까 내용은 아직 이제 뭐 읽어봐야 아는 거라서 얘는 선택 위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에 제일 후순위로 돌려놓는 게 제일 현명한 전략이라고. 맞지? 그럼 봐요. 그림을 그림에서 설명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역시 어디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괄호 안에. 그럼 괄호 보세요. 청중의 반응을 살펴 큰 목소리로 다음에 잠시 뒤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단 맨 처음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게 바로 36번 문제의 자료야. 요 자료. 그죠? 그러니까 자 거기 왼쪽은 제가 첫해 심은 작물의 배치도이고 그 옆은 다음에 그것을 수정한 배치도입니다. 어쩌고저쩌고 그 문단 끝에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쩌고저쩌고 3문단 가서 자료를 가리키며 어쩌고저쩌고 4문단 가서 자료를 다시 가리키며 어쩌고저쩌고 그리는 건 아니야. 그 답이 1번이에요. 이게 지가 그린 건지 무슨 그래프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려 누군가가 그려놓은 자료를 띄워서 그걸 가리키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직접 그리면서 설명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어휴, 이런 걸로도 답을 만드네요. 맞아요. 이렇게 답을 만들었어요. 됐지? 그러면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관심을 짐작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을 찾지 않은 채로 답은 골랐지만 찾을 수도 있겠죠. 찾을 때는 여태까지 경력을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봐. 우리가 쌓아온 이 경력에 의하면 이 화법 대본 분석하는 우리가 오랜 세월을 해왔잖아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만약에 나왔다 하면 첫 문단쯤에 나올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대개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저는 텃밭을 처음 가꿀 때 가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작물을 심고 싶었어요. 아마 15제곱미터 정도의 좁은 텃밭을 갖고 시작하신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딩동댕 확인 됐죠. 그쵸? 자, 답은 1번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답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효과적으로 빨리. 체크 포인트를 먼저 짚어내고 지문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다 읽고 고르는 게 아니라 먼저 짚어내고 그렇다면 영리하게 어디를 검토해야 되는가를 먼저 고른단 말이야. 됐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 왜? 여기는 스피드 그룹이니까 맞지? 빨리 이걸 해결하고 나면 다 읽을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거야. 36번. 자료 1, 2를 줬어요. 그게 아까 우리 봤지만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해놓고 이 문단 처음에 이쪽은 제가 첫 해 심었던 배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배치도 여기 지금 첫 해 배치도 다음에 배치도 친절하게 설명까지 달려있네요. 그치?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2문단, 3문단, 막 그지? 뭐 4문단 막 있겠지. 제일 핵심을 이루는 게 이 내용들이고, 그래서 발표 자료 활용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 했으니까 이 자료 1과 자료 2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선지에 대한 판단이 결국 이 지문 전체에 대한 검토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거란 말이지. 맞죠? 그런데 봅시다. 1번, 상추보다 키가 큰 고추가 상추의 동쪽에 배치되어 상추에 그늘이 많이 생겼음을 자료 1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자, 요게 자료 1이 첫 해 배치도고요. 자료 2가 다음에 배치도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읽어도 괜찮아.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얘기도 아니니까. 근데 그게 봐요. 이 문단 처음에 요 자료 화면을 자료를 제시하며 라고 돼 있는 부분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자, 첫 해 배치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니까 우선 해놓고선 작물의 키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막 궁금해져서 다음을 막 읽고 싶어져. 동쪽, 남쪽에다가 키 큰 거를 심어 놓으니까 안 되더란 말이지. 그지? 오전에 막 볕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옥수수가 키가 크고 고추가 키가 크죠? 감자나 상추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러 이 방위 표시를 해 놓은 거 아니야. 이게 북쪽이면 여기가 동쪽이란 얘기인데 동쪽에서 옥수수랑 고추에 가려가지고 감자랑 상추가 볕을 제대로 못 받는 거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1번 선지가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서 심은 배추가 고추 때문에 광합성이 부족했음. 광합성 부족하다는 건 지금 계속 그런 얘기인데. 자, 거기 지금 그 얘기가 또 나오거든. 이제 2문단에 나왔던 얘기 다음에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키가 큰 고추와 옥수수를 동쪽에 배치하여 상추와 감자를 그늘이 많이 생겼어요가 요 첫 해 배치에 실패한 점, 첫 번째 문제점, 배치에서의 그 저기 키를 고려하지 않은 점. 두 번째 문제는 자, 첫 번째 우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담화 표지가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효과적으로 검토하는데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이라고 시작되는 3문단 처음을 딱 보고 그게 뭔지를 빨리 봐야죠. 작물의 재배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가지고 뭐 텃밭에 배추를 심었어요. 근데 문제는 재배 기간이었어요. 배추 광합성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랬거든요. 그게 36번이 2번이죠. 옥수수 수확하고 나서 심은 배추. 요게 옥수수 심은 다음에 배추로 교체했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 있어? 광합성이 부족했다. 고추 때문에. 그 얘기가 지금 그 3문단의 끝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중간쯤. 그 다음에 그래서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는 키를 고려하고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에 관한 얘기가 3문단의 내용입니다. 자, 3번 선지 봅니다. 키 순서를 고려해야지 감자를 북동쪽에 배치했음을 자료 2를 활용해 설명해야지. 이거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했으니까 키가 상대적으로 큰 애들을 이쪽으로 보냈네, 서쪽으로. 맞죠? 그리고 키가 작은 애들을 동쪽으로 보냈고. 그렇게 되면 얘들도 동쪽, 남쪽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얘들도 볕을 잘 받고 얘들도 볕을 잘 받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해결된 영상으로 제시를 한다라는 얘기는 3번은 당연히 따라온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 4문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훈 삼아서 키 순서에 따라 작은 것부터 상추는 남동쪽. 그렇죠? 상추는 남동쪽, 감자는 북동쪽, 고추는 남서쪽, 옥수수는 북서쪽에 배치했다. 이 얘기를 일일이 다 확인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할 필요 있나요? 다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 설명들을 아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배치했어요 라는 설명이 나오는구나. 그냥 뭉텅 그거에 대한 확인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넘어간다고. 자, 그 다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감자 수확 이후 재배기간과 키를 고려해서 감자 위치에 배추를 심었대. 감자 위치에 배추를 심었어. 옥수수 위치에 심은 게 아니고. 그랬더니
동일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더 잘 자랐다 한 얘기가 5번 선지에 관련돼요. 자, 4번 봅니다. 키가 제일 큰 옥수수는 어느 위치에 심어도 잘 자랄 수 있었음을 자료 1과 2를 활용하여 설명한대요. 자, 옥수수를 여기다 심었더니 얘는 잘 자랐을 텐데 얘 때문에 얘들이 못 자랐다. 그래서 이리로 옮겼다. 그러면 여기 옮겼으니까 얘네들을 가리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았고 얘가 여기에서도 잘 자랐지만 여기에서도 잘 자랐다. 뭐 아마 그랬을 텐데 그 얘기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정답을 4번으로 골라야 된다. 이 35, 36, 37 세 문제 세트에서요. 스피드의 관건은 35와 37에 있습니다. 맞죠? 아까 35를 빨리 골라냈으면 37번도 마찬가지. 이건 뭐예요? 고향을 떠난 문제. 그지? 왜? 곧더문. 왜? 이게 전형적으로 청자 1 그리고 선지 분석. 청자 2 선지 분석. 청자 3 선지 분석. 이 둘, 셋 중에서 둘끼를 묶어놓은 뭔가의 선지 분석. 이렇게 맨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본다고? 사실 이 내용 몰라도 돼.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풀 때요. 35번, 37번을 먼저 풀어. 어쩌면 37번을 맨 먼저 푸는 것도 좋아. 그지? 그 문제 풀이 순서를 고려하라고 제가 개기일식에서 설명할 때, 허작 설명, 그 전략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왜? 이거는 고향을 떠나 있는 문제라서 사실 지문을 맨 처음에, 잘 들리시나요? 어쩌고저쩌고. 저는 텃밭 무슨 선배 아무개입니다 하는, 텃밭 선배? 텃밭 후배들한테 얘기하나 보다. 이 상황 파악하고 바로 이 문제로 가면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먼저 손에 쥐게 되는 정보들이 생긴다. 그래서 얘를 먼저 푸는 게 좋다. 고더문을 먼저 푸는 것도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수확하고 난 후 다른 작물로 교체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게 뭘까? 이랬어요. 이게 청자 1이야. 그러면 1번 선지 봅니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에서 보완할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데 이게 일단 보완할 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죠. 이런 게 부족하니 이걸 보완 이런 정보를 더 넣어야겠어. 이런 게 보완할 점을 지적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궁금한 거야. 이유 제시 안 했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 궁금증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죠. 따라서 1번 선지 틀렸다. 또 하나 여기만 틀린 게 아니고요. 그 부분만 틀린 게 아니고 정확한 이해도 아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서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작물로 교체했거든. 수확하고 난 후에. 이유가 대본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 점도 틀렸단 말이야. 됐지? 2번 갑니다. 청자 2는 브로콜리가 케일보다 키가 크게 자란다고 알고 있어. 자기의 선지식을 확인했어. 그 다음에 이번에 케일과 브로콜리를 심을 계획인데 들은 것을 활용해봐야지 이랬어요. 그러면 2번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발표 내용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다룬 정보의 문제점을 제시했대. 땡. 여기에 발표 안의 정보를 문제점으로 다루는 얘기가 이 안에 어디 있나요? 그걸 문제점을 제시한 게 어디 있어? 발표 내용의 문제점을 제시한 게 어디 있어 여기에? 발표 내용을 몰라도 이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잖아, 그지? 3번, 청자 3. 작물들의 키 순서만 알려줘서 작물들이 다 자랐을 때 키를 알 수 없었어. 작물들의 키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았겠어. 그러니까 3번, 청자 3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아쉬워한다. 딩동댕 나왔네. 자, 작물들의 키, 구체적인 키, 이게 알고 싶은 정보야. 그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쉬워했네요. 알 수 없어. 그랬더라면 좋았겠다. 3번 답이지 뭐. 이랬으면 4번, 5번은 실전에서 청자 1과 2, 청자 2와 3 매칭해 놓은 거, 묶어 놓은 거 선지 검토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거 곧더문으로 풀다가 3번에 답 고르고 그 다음에 4, 5번 보지도 않고 넘어간 사람 잘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4번 청자 1과 2는 모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여기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린 게 어디 있나요? 물론 키가 크게 자란다고 알고 있는 것 이건 자기의 선지식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다면 그걸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 다음 또 발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청자 2의 말에서 의문을 제기한 게 어디 있나요? 없죠. 자, 5번 갑니다. 청자 2와 3은 모두 발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둘 다에 아무것도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7번 문제 정답을 3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다. 자, 저 같으면요. 35번 먼저 풀고요. 37번 그 다음 풀고요. 뭐 이제 보통 그런 순서로 보통을 합니다.
근데 37번 먼저 풀고 35번 그 다음 풀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36번 풀면 훨씬 더 수월하다. 그런 흐름도,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생각이 달라요. 좋아, 괜찮아. 그런 자기의 주견을 가져. 제가 그랬죠. 제가 여러분을 길러줄 거야, 화자구를. 지금 따라온 사람들도 이미 많이 컸어. 잘 자랐지? 광합성도 잘 됐고. 옥수수처럼 잘 자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화자가 어느 정도 끌고 와서 눈을 뜨게 해줬으면, 그 다음엔 나랑 경쟁하는 거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100% 다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여러분이 더 효율적이고 더 얍삽한 전략을 찾아내라고 제가 여러분을 독려하죠. 그죠? 그런 게 바로 화자 공부의 제일 효과적인 길입니다. 자, 그 다음 38에서 42번 빅세트. 여긴 주의력 세트입니다. 보세요. 위 대화에서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네요. 학생 1을 보세요. 이제 세트 문들을 보면 가는 비평문을 쓰기 위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당연히 나는 비평문이겠네. 그럼 봐요. 화작이 어떻게 묶여있다? 대화, 이게 화법이고 작문으로는 비평문이 묶여있네. 맞죠? 그러면 이 비평문은요. 기억하실 텐데 개념을 공부한 사람들은 원래 비평문이라는 건왜뭐 예를 들면 문학 비평, 미술 비평 이런 것처럼 뭐 영화 비평 이런 것처럼 예술 작품이나 어떤 장르나 뭐 이런 것뭐 작가나에 대한 평글을 보통 우리가 심미적인 판단들을 담고 있는 글들을 비평문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 작문 교육 과정에서 비평문은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담은 글들. 약간 논설문 비슷한 글들을 비평문의 범주에다 넣고 있다. 저기, 우리 교육 과정에서. 그런 얘기 제가 개념 공부시켜, 다 시켜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지금. 그리고 end. 이 대화는요, 대화의 범주가 커서 보통 대화라고 나올 때 이게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에 토의가 포함된다는 거 아니야? 왜? 최근에 교육 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서는요, 담화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토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다룰 때는 대화라고 다룬단 말이야. 실제적으로는 뭔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토의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부담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교육 과정에서 토의를 화법의 몇 가지 유형으로 다뤄놓은 것에서 빼놨으니까 실수였는지 의도적인 누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 안에서 실제로는 제가 하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대화라고 되어 있지만 야 어제 뭐 먹었어? 나 어제 부대찌개 먹었어. 그래 맛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야너 어제 TV 봤어? 야그 드라마 재밌더라? 이런 대화가 아니란 얘기지. 보통 이 자리에 오는 대화는 이런 대화일 때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의장이 있다는 거고요. 의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견들이 서로 종합되어서 제기되고 종합되고 배척되고 협의되면서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됐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알고 있어야 이 세트를 보는 눈이 그냥 무턱대고 답 찾는 친구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자, 이때 학생 1이 누구라고? 토의의 의장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뭔가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리드하는 사람이 있는 말하기, 이 화법 유형의 경우. 토의가 그렇잖아요. 의장이 이끄는 거 아니야? 이 의장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문제로, 단독 문제로 나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이끄는 사람이 있는 화법 유형은 그 이끄는 사람의 말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라고. 뼈대를 잡으라고. 그러면 전체 흐름이 빨리 잡힌다는 거죠. 됐죠? And 이렇게 38번처럼 그 학생의 의장의 말하기만 가지고 분석하는 문제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거양득이냔 말이야. 아주 좋은 효율적인 지문 검토 방법이 된다는 얘기지. 됐지? 자, 학생 1이 맨 처음에 의장이니까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오늘 함께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자료 좀 찾아봤어?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교재시를 그리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자. 의제를 제시한 거야. 맞죠? 자, 대화의 목적을 밝혔다고. 참여를 유도했고요. 방금 읽은 걸로 확인됐어요. 됐지?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학생 1이 이제 뭐 학생 2가 뭐라고 확인 정의부터 시작하자. 나 사전을 찾아봤어. 뭐 이렇게 이걸 의미해 디스토피아. 그때 학생 3이 난 기사를 검색해봤어. 이랬대. 학생 2가 나도 뭐 이게 심각해서 문제가 된다는데. 학생 3이 내가 봤던 기사에서도 문제된데. 학생 1 다시 이제 학생 1의 세 번째 발언입니다. 자극적인 장면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면 자기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점검한 거 확인됐네요. 됐죠? 그랬더니 맞아. 뭐 어쩌고저쩌고는 문제가 되는 거지 했어요. 학생 2가 소설 찾아봤어. 멋진 신세계. 어? 나도 그 소설 봤는데 어쩌고저쩌고. 학생 2가 어? 근데 관련 있는 거 같아. 학생 1 갑니다. 아까 디스토피아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다 말았잖아. 구체적인 메시지가 뭔지 알려줄래? 자, 발언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거 나왔네요. 됐지? 그 다음에 엔드.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러이러하는 거지. 그럼 학생 1이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어차피 허구인데 어떻게 현재 사회를 비판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더니 학생 3이 뭐라고 설명해줘. 아, 그러니까 그런 암울한 세상이 오기 전에 경계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구나. 됐죠? 그러면 대화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이해가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두 개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확인됐어요. 됐나? 그럼 뭐야? 건너뛴 게 뭐지? 답이 2번이네. 자, 자신이 조사한 내용이 이해되는지 확인한 건 아니야. 조사를 했지. 뭐 디스토피아의 사전 정의를 저 첫 부분쯤에서 얘기 제시를 하지만 그것이 이해되는지 다른 친구들한테 확인하는 얘기는 안 나왔다고. 됐죠? 그럼 봐봐. 사실 그 자리 내가 그럴 줄 알고 사전을 찾아봤지. 고 발화, 즉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가 2번 선지를 만족했어야 해. 그래야 얘가 답이 아니겠지. 근데 만족 안 했어. 그래 답이 얘야. 근데 선생님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근데 마지막에 두 번은 엮여서 5번 선지를 만든 거니까 첫 번째 발화, 두 번째 발화, 세 번째 발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발화를 선지 1, 2, 3, 4, 5로 만든 겁니다. 순서대로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를 보고 1번 선지를 검토하고 두 번째 발화를 보고 2번 선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선생님, 그거 확률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정확하지. 왠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게 어떻다고 지금? 길이 순서가 아니란 얘기야. 선지가 화장 문제에서 뭐 독서도 마찬가지인데 선지가 길이 순서가 아니란 얘기는 이 얘기는 곧 뭐라고? 이게 정보 제시 순서. 됐나요? 그러면 이미 사실은 그 센스에 의하면 어? 두 번째 발화 딱 판단하고 어? 틀렸네. 답 찾았어. 혹시나 싶어서 세 번째 발화 간다? 그랬더니 어? 요게 부합해. 그러면 어? 얘 답 확정하고 뒤에 거 안 봐도 돼. 사실 진짜 프로페셔널이 되면.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됐어요? 자, 39번 갑니다.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길잡이 문제. 제가 사실은 순서대로 푸느라고 이 문제를 38번 뒤에서 풉니다만 실전에서는요,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39번 문제를 먼저 풀어요. 왜 그렇다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어. 그러면서 이 선지 판단 자체는 되게 쉬워. 정답을 고르는 순간까지 가는 과정에서 답을 고르는 건 쉬운데 그 과정에서 이 전체 대화의 흐름을 다 장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 푸는 게 처음에 풀면 효용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야. 됐죠? 자, 나도 주변 친구들이 디스토피아 작품의 각종 소품을 사는 걸 보고 인기를 실감했어. 앞선 발언 내용에 동의하며 나도 이랬으니까 실감했어. 그러니까 동의하는 건 맞다고 볼 수 있고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원인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게 원인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인기를 보여주는 사례를 언급했다 하면 맞아 이거는. 근데 원인을 보여주는 사례는 아니죠. 그러니까 1번 틀렸어.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골라야 되는데요. 2번 갑니다. 니은이요. 자극적인 장면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못 보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신의 발언을 부연했다. 부연한다는 건 뭐냐면 했던 말에 뭔가를 덧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선지 보세요. 아까 1번 선지도 그렇습니다만 앞에 거하고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만 판단이
단독으로 100% 되지는 않아. 2번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발언을 부연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말을 부연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이 뭐였어? 자극적인 장면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일 뿐인데 자극적인 장면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못 보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그게 이 자신의 발언 앞에서, 특히나 그 앞에도 마찬가지, 기사에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근데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는요. 그죠? 쉽게 X로 그을 수 있겠다. D급 갑니다. 나도 그 소설 봤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행을 초래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암울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야. 멋진 신세계. 자,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의 동의함을 드러내고 있다. 대화의 내용을 상기하며 과학기술 발전의 반대 입장에 동의한다. 자기가 그 의견, 어떤 기술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아니다. 자기의 의견을 표명한 진술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 소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말이야. 따라서 한번 답이 될 수가 없죠. 리얼, 부정적인 미래상을 통해서 현재 사회상을 비판한다는 거지. 질문에 답변하며. 자, 그 질문이 뭐였어요? 구체적인 메시지가 뭔지 알려줄래? 질문에 답변한 거 맞죠? 부정적인 미래상에 대해 대화 참여자가 잘못 파악한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 잘못 파악한 부분을 바로잡은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알려준 거죠. 답 4번도 안 될 수가 없네. 5번 갑니다. 허구적 미래가 현재를 비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자, 앞선 발언 내용을 재진술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앞에, 자,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어차피 허구인데 어떻게 현재 사회를 비판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허구적 미래가 현재를 비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재진술을 하면서 디스토피아 작품과 관련하여 상대가 궁금해하는 점을 확인하는 거죠. 네가 뭘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지? 라고 확인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이네. 됐죠? 그러면 이 39번 문제를 만약에 길잡이 문제 삼아서 풀었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장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선지들 아까 봤지만 이 선지 자체가 요거 자체 한 문장들, 요거 밑줄근 요 부분만 가지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바로 앞과 엮어가지고 읽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면 빠르게 이 문제 풀면서 가 대본 자체를 전체 다 그냥 이해를 하게 읽어보게 된다는 얘기. 자, 그럼 40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학생이 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나의 글쓰기 계획을 세운 것이다.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런데요. 자, 글쓰기 계획 중 반영되지 않은 것 고르라는 문제 맨날 만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대화의 내용은 가에서 온 거고요. 글쓰기 계획이 반영되는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은 나에 대한 판단이야. 맞지? 그래서 가와 나를 엮어놓은 화작 통합 문제에 해당된다. 그랬을 때 디스토피아의 정의 그랬는데요. 자, 사전적 정의를 밝히고 반대 개념을 지닌 단어와 비교하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게 있나요? 자, 아까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여러분도 이런 초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이거 기억나요? 이게 뭔가 봐, 여기도 들쭉날쭉 길이가, 이게 길이 순으로 배열된 게 아닌 1, 2, 3, 4, 5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 얘기는 곧 뭐라고? 더군다나 막 여기서 대화 내용 중에서 막 이렇게 X자로 엇갈려 있기도 해. 즉 대화의 순서에서는 이 순서로 내용이 흘러갔는데 그 중에 표현 방식에 관한 게 글에서는 먼저 나오고 소재에 관한 게 뒤에 나오나 보다, 그런 식으로 글이 조직됐나 보다 라는 걸 바로 낌새를 눈치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봐요. 예를 들면 디스토피아의 정의, 사전적 정의를 밝히고 반대 개념을 지닌 단어와 비교하기. 그런데 이게 1문단에 있는지를 바로 확인하는 거야. 1문단. 자, 인기가 심상치 않다, 뭐 쏟아지고 있다, 사전적 정의 따르면 이런 건데 유토피아 마찬가지로 어떻고 반대로 어떻다. 그냥 대충 읽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꼼꼼하게 지문, 독서 지문 독해하듯이 하지 말고 그 담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게 바로 화법과 작문의 글 읽기의 습관이고 태도, 전략이란 얘기야. 됐네. 확인됐어요. 반영돼 있네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겠지. 그 다음에 표현 방식에 관한 거. 이제 여기 봐. 1, 2, 3, 4, 5인데 각각 5개의 문단이니까 여기 2문단을 한번 가보는 거야. 자,
자극적인 표현의 재미를 느끼는 독자의 취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대. 이 문단가 봅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 불편함을 얘기한다. 충격적으로 묘사된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심리 가중되고 회의주의나 절망에 빠진다. 이게 지금 독자의 취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그런 얘기 없는데? 맞죠? 일단 여기 일단 봐봐. 얘가 가능성 있다. 3문단 가볼까요? 과학기술의 오남용, 핵전쟁, 환경파괴 등 소재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다 소재가 무엇이다. 3문단 가봅니다. 어? 거기에 어? 오남용, 핵전쟁, 환경파괴 있네요. 됐지? 됐네? 그럼 뭔가 확신이 오지? 어, 좋았어. 4문단 가볼까? 자, 작품의 사례해가지고 특정 작품을 예로 들어서 사회적 문제를 환기함을 언급한대. 4문단 가니까 어때요? 멋진 신세계가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됐어. 5문단 갈까요?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에 대해서 디스토피아가 작품의 메시지에서 인기 현상의 긍정 아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에서 인기 현상의 긍정적 의미를 도출하는 게 5문단에 있나 봅시다. 작품의 메시지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여 그 문제가 극단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기 현상은 사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현실의 문제를 성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 딩동댕. 좋아. 답은 2번이네. 됐어요? 여러분 이런 기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이십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나를 다 읽고 38번부터 42번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데를 또 가가지고 거기를 또 헤매. 그런 방법을 취하지 말란 얘기지. 제발. 화작은 그렇게 풀면 시간 무한정 적어놓는다는 얘기야. 자, 41번. 어? 조건을 반영하여 나의 제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겠네요.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디스토피아 작품의 주제의식을 반영하여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낸다는데요. 자, 작품의 주제의식이라는 게 작품의 메시지니까 결국 마지막에서 아까 우리 앞에 문제 40번 검토하느라고 봤던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게 해가지고 뭐 극단화되지 않도록 경계한다, 뭐 하게 만든다, 뭐 사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 어쩌고저쩌고, 그지? 그런 거에 관한 얘기가 글쓴이의 관점이네. 이걸 만약에 첫째 조건, 내용 조건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부제에서 비유를 사용해라. 이게 형식 조건 B 조건이다. 그러면 기억나요? 기억나니? 전략으로 내용 조건 하나, 형식 조건 하나 줬다고 쳐보시죠. 그러면 어떤 것부터 먼저 검토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형식 조건부터. 많은 경우. 그러고 나면 1위로 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물론 이건 한꺼번에 검토해도 될 만큼 조건을 매우 단순하게 줬죠. 사실 이거 훨씬 더 복잡한 문제로 꼬아서 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 되게 우리 배려해줘서 쉽게 만든 거다. 그랬을 때 자, 이게 이제 제목이고 그다음에 이 부제가 따라오는 거잖아. 일단 부제가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 안 됐으면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자, 봅니다. 디스토피아 작품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작품의 주제를 아, 이 글의 주제를 잘 담고 있는 글쓴이 관점을 담고 있는 제목인지 아닌지를 윗줄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묵직한 메시지를 가볍게 다루다도 이걸로 비유적인 부제라고 보기에는 약하지, 그지? 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디스토피아 작품. 이거는 글쓴이의 저기 관점과도 안 맞는 얘기고 결국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잖아. 이 사람은 뭐였어요? 이 학생은. 자, 이 작품의 열풍이 막 불고 있는데 그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아픈 사회, 사회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된다. 비유적인 사회에서. 답 4번이에요. 그러니까 부제에서 예를 들면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을 진단하다. 사실 진단이라는 게 깊이까지 들어가서 저 심급의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사실 진단은 의학 용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비유라고 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요 정도를 비유라고 얘기하고 뭐 또 예를 들면 요 정도를 비유라고 얘기하는 부제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런 정도 돼야 조건에서 비유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대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비유라고 보통 볼 정도가 되지. 이 정도가 되면 이런 건 비유가 사용 안 됐잖아. 명백하게. 그죠? 자, 글쓴이의 관점이 투영된 걸 보자면 이런 거 얼마나 함량 미달입니까? 그지?
아주 쉽게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문제였고요. 전략은 꼭 기억하자. 내용 조건과 형식 조건으로 나누어서 파악한 후 대개의 경우 형식 조건을 먼저 검토하는 게, 이 경우에도 지금 아예 이런 애들은 나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선지의 수를, 대상이 되는, 검토 대상이 되는 선지의 수를 줄이는 것 자체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42번 갑니다. 이 세트의 마지막 문제죠. 자, 학생 2가 다음에 점검 기준에 따라 나를 점검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요 문제가요.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간 복잡한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거기 시험지에 있는 것처럼. 왜 아니요인가 하면요. 여러분, 아니오하고 아니요를 이렇게 예 아니요 할 때 아니오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요가 맞아요. 대답하는 말로서의 감탄사 예 아니요는 아니요입니다. 알겠죠? 자, 아니요예요. 자, 점검 기준이 있고 예 아니요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선지, 이 문제의 유형을 잘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때마다 늘 강조해 왔습니다. 독서에서도 강조했고 화장에서도 강조했고 뭐 언매에서도 강조 늘 했어. 뭐냐면 이 문제는 체크리스트 문제 유형이다. 그래서 이 선지는요. 여기가 예면 T. 여기가 아니오면 F. 이게 아니야. 이걸 예라고 해야 되는데 예라고 잘 체크했으면 T가 되는 거고,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얘라고 잘못 체크했으면 그건 F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한번 꼬아놓는 문제의 틀입니다. 됐죠? 그래서 더 유의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었어요. 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임을 드러냈는가? 그랬어요. 1번 선지 봅니다. 디스토피아 작품이 흥행하고 이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고 언급한 점. 1문단에서 아까 우리 구경할 때 봤었지. 맨 처음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예라고 쓴대. 여기다 예로 쓴다 했어요. 맞죠? 근거가 있네. 1문단에서 했던 얘기를, 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임을 드러냈는가? 예라는 판단? 오, 좋았어. 잘했어. 됐지? 1번 맞네. 2번 선정합니다. 자, 여기 B부분 여기에다가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주장을 드러냈는가? 얘가 선택한 관점의 주장은 뭐예요? 디스토피아 관련 그 저기 사회적 그 디스토피아를 다룬 작품들이 우리 사회를 문제점을 자꾸 진단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만들고 어쩌고 이런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관점 주장을 드러냈는가? 2번 선지 봅니다. 디스토피아 작품이 현실의 문제를 경계하게 함으로 작품의 인기 현상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한 점. 아까 우리가 40번 문제 풀 때 5문단에서 그런 얘기가 있던 거 확인했었어. 그러니까 5문단을 근거로 해서 여기가 예라고 해야 되겠죠. 그지? 근데 2번 선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여 B에 예라고 해야지. 오케이, 잘했어요. 됐네. 무리가 없어. 3번 갑니다. C에 관해서 필자가 선택한 관점의 약점을 보완했는가? 그랬습니다. 필자가 선택한 관점이라는 것은 디스토피아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쓸모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였는데 그게 가진 약점을 보완했는가 이랬습니다. 보세요. 3번 선지 봅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장면이 현실의 문제점을 자각하게 하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언급한 점 고려해 이걸 C를 예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디스토피아를 다룬 그 작품들을 많이 보는 게 문제라고 대화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래서도 언급하죠. 왜? 무슨 얘기 난 거면 뭐 불안심리 가중되고 회의주의나 절망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만 2문단에서 언급한 그런 그 약점을 3문단에 가면 보완합니다. 뭐라고? 그러나 이게 경계하기 함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도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약점을 보완했다. 예, 오케이. 3번 선지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무슨 뭐 4문단 처음에도 보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강렬하게 자각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장치로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3번 선지에서 언급한 그 예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4번 선지가죠.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주장도 다루었는가? 즉, 디스토피아가 그게 열풍이 부는 게 부정적이다 라는 관점도 그 주장도 다루었는가?
4번 선지 봅니다. 디스토피아 작품이 회의주의에 빠지게 함으로 작품의 인기 현상이 부정적으로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뒤에 이해라고 해야지. 맞죠?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슨 회의주의에 빠지게 하고 불안심리 가중되고 어쩌고 그거에 대한 언급은 했잖아. 그걸 필자가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걸 다시 재반박.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시에 해당되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 3번 선지에 언급한 대로 그렇지만 그게 그 문제점이 이제 보완하기 위한 다른 논리를 폈잖아요. 그게 현실을 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장치고 이렇다는 점으로 그걸 보완을 해놨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저기 단점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언급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라고 하는 건 맞아. 5번 갑니다.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디스토피아 현상 나빠 이게 아는 관점이야.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야. 의 약점 이라는 건 뭐겠어? 디스토피아 문학이나 뭐 작품들이 나빠라는 관점의 약점이 있어서 그것을 비판했는가의 이해 아니오야. 5번 선지 봅니다. 충격적인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현실의 문제점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이에 이해라고 해야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5번 선지 이에 관해서 이해 아니오 어쩌고저쩌고 언급하는 이 문제의 선지에서 오진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답지가 5번인데 5번을 답으로 만든 방법을 잘 봐두십시오. 이런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은 물론 다른 방식으로 정답지를 오진술을 만드는 방식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지금 거기 선지를 보세요. 충격적인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현실의 문제점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라는 게 글의 내용에 언급했다고 했는데 그런 언급이 없어야 돼. 그래야 이게 부적절 진술이 돼. 즉 글에 담겨있는 내용의 팩트를 틀어버린다고 여기서 5번 선지에서. 그게 출제 방법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문 안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봐봐. 자 충격적인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문제점이 불안 심리가 가중돼서 회의주의나 절망에 빠질 수 있다 그랬지. 현실의 문제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저 다른 데 가면 나오죠. 자, 4문단 셋째 줄 가보세요. 장점을 얘기하면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강렬하게 자각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장치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의 그 자극적인 묘사 같은 것들도.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지금 5번 선지 충격적인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서 현실의 문제점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이 인과처럼 묶여있는 이 진술 자체가 지문의 내용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지를 5번을 만들었어. 이거요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왜? 둘이 A이면 B이다로 인과 형식의 진술을 만들었는데 A도 그래 있고 B도 그래 있어요. 둘이 인과가 아니어서 그렇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42번의 5번 선지 별표해 두시고 잘 봐두세요. 이게 바로 함정 파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학생들이 걸려 넘어진다. 수능 가서 이런 그 패턴에 속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됐죠? 자, 43번 가겠습니다.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장문 단독 세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43번 문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제가 오늘 총평에서도 얘기했고 했던 문제 중에서 그 얘기 중에서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뭐냐면 약간 묻는 방식을 살짝 바꿔서 대단히 심플하게 물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당황했던,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그런 문제란 말이야. 자 초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초고라는 게 뭐냐면요 봐봐. 자 장문 상황으로 우선 봐야 되겠죠. 동글동글 지역신문, 지역신문이야? 거기에 독자기고란입니다. 에다가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주장하는 글을 쓰려고 해서 초고를 썼단 말이지. 그러면 자 주장하는 글이다. 됐어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그러면 주장하는 글을 신문에다가 지역신문의 독자기고란에다가 싣는다. 근데 뭐에 관해서? 청소년 문제. 초고 1문단 봅니다. 최근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일상의 변화로 인해 무기력이나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청소년기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해야 된다. 자, 1문단 끝에 가니까요. 봐봐. 청소년을 위한 감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가 핵심 주장인 거야. 됐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상수를 뒷부분에 하겠죠. 다시. 청소년을 위한 감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그런 글이 초고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여러분 35번 문제로 다시 한 장 앞으로 가서 13쪽에는 35번 문제 보세요. 위 발표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게 화법 문제의 이 버전이야. 맞죠? 어차피 담화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초고에 대해서 사실 35번이랑 사실은 거기서는 화법이 영인 작문으로 다를 바가 크게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뭐 체크 포인트 봅시다. 문제 원인을 항목별로 유형화했다. 그 다음에 일반적 통념이 지닌 모순을 지적했다. 그 다음에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했다. 그 다음에 한계점을 제시했다. 자기 주장이. 그 다음에 5번 해결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됐죠?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 이 글에서 사용된 거 하나만 고르는 거야. 그럼 마치 35번에서 위 발표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을 하나 고르라는 문제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글 전체에서 전체를 뼈대를 이루는 어떤 특징이거나 아니면 부분적이더라도 어쨌든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 하나로 정답지를 삼았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체크해야 된다. 지금 밑줄 그은 요소들. 아, 이 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어떤 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맞죠? 이 문단 갑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전문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확대 실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 활동으로 시행된다는 한계가 있어요. 소수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대충 빨리 읽어도 되잖아. 다시. 감염병 유행 때문에 학생들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청소년들의 감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1문단. 주장 빡. 배경은, 근거는 이제 그 이런 주장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글의 처음 부분에 얘기했고. 2문단 가서 우리 지역에는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가 있다. 됐지? 그럼 답은 이미 나왔어. 오케이? 그래서 3문단 가니까 자, 감정관리 프로그램은 이런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시 대상을 확대해야 되고 활동 내용을 다양화해야 된답니다. 두 가지 방향. 그래서 그걸 각각 니은과 디귿으로 밑줄을 그어놨어. 자, 실시 대상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죠. 뭐냐면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 증가했고 또 기존에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담기관을 찾지 않기도 하니까 실시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둘째, 활동 내용이 다양화되어야 되는 거. 그러면 개개인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자, 봐요. 지금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의 장단점을 비교한 건 없지요. 오케이? 원인을 항목별로 유형한 게 아니죠.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이러이런 한계가 있다고 제시한 건 아니죠. 아, 물론 선생님, 요거하고 서로 엮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엔 전문 상담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우리 요걸로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더 적절하겠어요? 이게 더 적절하겠어요? 자신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 혹은 한계를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더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주장에 대해서 예상되는 반론, 즉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반박을 한다. 이게 더 정확하게 더 가장 적절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알아두고 또 하나 여러분 2번을 고른 사람도 꽤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2번을 고른 학생들 중에는 이 말의 의미를 몰라서 틀린 사람도 이 중에 솔직히 되게 많다. 저예요 선생님.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봐요.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통념이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두라고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수능 치를 때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필수 단어예요. 통념은 일반적으로 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참이라고 믿는 어떤 생각이야. 보통 그런 생각들은 모순을 지니고 있거나 참이 아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럴 때 보통 이런 말을 쓴다고, 통념이라고. 대개의 경우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 그게 일반적인 통념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순을 지적한 게 여기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사실 이렇게 심플한 선지를 다섯 개를 더군다나 정보의 제시순이 아닌 거지 당연히. 이건 이 중에 맞는 정보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길이순으로 늘어났어. 그래서 그 중에 맞는 건 정답 3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하자면요. 아까 제가 이제 가장 적절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뭐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봐요. 이제 이거를 선생님 이게 답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 주장이 지닌 한계점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다른 우리 지역 안에 전문 기관이 있으니까 저게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이걸로 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준 거지, 엄밀히 따지면요 한계점이란 말하고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계점이라는 건 지금 여기 지금 이 진술이 사실 맞게 되려면 여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면, 이 진술이 맞으려면 자, 자신의 주장에 대해 펼칠 수 있는 반론이 지닌 한계점을 제시한 거지. 그렇게 되면 3번 선지하고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맞는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렇게 확대 실시하자는 의견이 이미 전문기관이 있는데 그걸 뭐 할 필요 있겠느냐,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닌 주장의 한계점을 제시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를 때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자, 44번 가죠.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료 제시를 하고 자료를 보완하려고, 이제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보완하려고 할 때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가 작문에서 볼륨이 제일 큰 문제 맞지? 그랬을 때 적절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자료 1이에요. 동글동글 지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유행 이후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율이야. 이해됐지? 무기력이 전체 중에 34.5%만 겪고 있다는 게 아니고 34.5%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울 불안을 18.3%만 겪고 있다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인지 전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이, 그런 우울 불안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18.3%나 증가했다는 거라고. 이해됐죠? 증가율이야. 나는 뭐냐면 심지어 고위험군의 심리상담 경험 여부 그랬거든요. 근데 심리상담을 경험했니?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게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됐죠?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선지를 봅니다. 1번, 자료 1의 가와 나를 활용하여. 됐죠? 니은이 필요한 이유. 니은이 뭐냐면 그 실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율과, 오케이? 증가율과 그 다음에 심리상담 경험이 없는 고위험군 청소년 비율 55.7%나 된다라는 걸 추가한다. 딩동댕. 왜? 자, 이렇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경험이 고위험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는 학생, 상담 경험을 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이 지문안에서도 언급됐던 확대 실시해야 되는 이유야. 이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근데 거기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는 거니까 딩동댕. 그 다음에 2번, 자료 2를 활용하여. 자료 2는 뭔가 보세요. 샘샘 학술지의 논문 그랬거든요. 자, 청소년기에 부정감정을 유발하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뭐 어떻게? 뇌성장이 저해된대요. 그러면 감정을 과잉 표출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그렇게 되면 뇌 해마가 뭐 학습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학업 능력의 저하도 가져온대요.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위험한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우리. 알겠죠? 근데 자, 자료 2를 활용하여 기억이 필요한 이유. 기억이 뭐냐면 현 상황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로 청소년기 부정적 감정이 관리되지 않으면 뇌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한대요. 여기 있네. 그지? 이거의 핵심 내용이 이거 아니겠어? 뇌성장 저해? 2번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자료 3갑니다. 동글동글 지역의 교육상담 전문가 면담인데요. 자, 감정관리 프로그램으로 뭐? 이런 것 등이 있대.
실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감정노트 쓰기를 실시한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아 좋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됐죠? 그럼 봐봐. 자료 3을 활용하여 디귿의 적용 방법, 즉 활동 내용의 다양화의 적용 방법으로 학교에서, 그쵸? 학교에서 학생들의 감정관리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구체적인 활동의 예를 제시한다. 띵동댕, 감정노트 쓰기.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됐네요. 4번 갑니다. 자료 1의 가와 자료 2를 활용한데, 자료 1의 가는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자료 2는 뇌성장 저해, 요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유로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늘어난 현상이, 여기 늘어난 현상이 학습 및 학업에 곤란을 겪는 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그것의 가능성이 있음을, 그러면 자 이게 늘어난다는 것하고 학습의 어려움이 학업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뇌성장의 저하 때문에 학습의 어려움이 생기고 학업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료 2를 엮으면 4번 선지처럼 말할 수 있겠다. 그치? 됐네요. 그런데 5번 선지를 봅시다. 자료 1의 나와 이랬어요. 요거 심리적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경험 없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더라 라는 자료 2, 1의 나와 그 다음에 자료 3을 활용하여 그랬거든요. 요거 학교에서 감정 노트 쓰기 요거. 그래서 디귿 활동 내용의 다양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전문 상담 기관이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학교의 일인데 이건 전문 상담 기관이 아니거든. 학교는. 그러니까 자료 3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여기 자료 1에 나도 전문 상담 기관에 뭐 저기 그 프로그램 다양화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또 부정적 감정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를 이걸로 이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자료 1의 나와 자료 3을 가지고 5번 같은 진술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자료 활용 방안에 적절성이 없는 거죠. 논리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해결 전략 다시 한 번만 딱 정리하고 끝내죠. 요거는 뭐라고? 각 자료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선지에서 진술하는 방식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타당성을, 논리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걸로 빨리 TF를 가려내야 돼자 45번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요. 보기는 A를 고쳐 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영된 교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before, after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했죠. before, after에서 어떻게 됐나 딱 보세요. 문장 단위로 비교하라 했는데요. 요컨대, 요컨대. 오. 여기 지금 A 부분으로 묶여있는 이 문제지의 A, 그, 저기, 4문단 거기가 원래 지문 안에 들어있는 게 before고, 이게 after야. 맞죠? 자, 요컨대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대상을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감정관리 프로그램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걸 이렇게 바꿨대. 요컨대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 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정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 감정관리 프로그램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활동 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감정관리 문제 지역 구성원들의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자, 요 뒷문장은요. 여기 지금 청소년 감정관리 문제에라는 게 추가되어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죠. 그죠? 핵심적인 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라는 게 이런 상황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대상을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모든 청소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다소 과한데, 지문의 내용을 잘못 요약한 것에 해당되겠죠. 여기서 모든 청소년이라고까지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냥 확대하자고만 했지. 근데 일단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시 대상을 확대하자는 거 1차, 또 하나, 두 번째 주장하는 게 뭐인가 하면 활동 내용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before, after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자, before에서는 대상을 모든 청소년에게 확대 실시해야 한다에 그쳤지만 여기에서는 활동 내용을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이 지문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해결 방안 가운데 첫 번째 것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것까지 제시한 거라고. 따라서 정답을 3번 해결 방안 중 일부만 제시되어 있으니 그래서 다른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게 어때가 제일 중요한 정답지이겠지. 가장 적절한 거.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 지문 뼈대가 애초에
봐요. 3문단에서 두 가지 주장이 이제 그 제시가 됐죠.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제일 뼈대가 되는 핵심이 되는 3문단에서의 내용을 여기서 비포에서는 어느 한 가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제 구체적으로 기호로 얘기하면 니은, 디귿 가운데 니은에 관한 얘기만 했으니까 니은과 디귿을 다 언급한 애프터가 3번을 정답지로 고르는 것이 비포에서 애프터로 오기 위한 조언으로 제일 적절하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되면요. 화장 문제를 모두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5부에서 끝나니까 당분간 여러분이 저랑 해설 강의에서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당부 꼭 지금은 하면서 끝내고 싶어요. 뭐냐. 여러분 제발 남아있는 기간 하루하루를 철저히 열심히 하루하루를 내가 나의 하루하루를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욕심으로 하루하루를 마감 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탁월함이라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나의 반복되는 습관 그 자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모레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결국 수능까지 뭐 그리 많이 남지도 않은 그 기간, 그때 여러분의 수능의 성적표, 여러분의 꿈의 달성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시험 본 성적은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젊은이여, 그 길은 너의 것이다 라는 생각 꼭 믿으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필적 확인란에 넣었던, 적어놨던 그 생각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안 된다는 거 보셨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능날 그때까지 갈 그 동력을 계속 스스로 마련하도록 합시다. 저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강의 또 다음번 또 이 해설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파이널도 기회가 되면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자, 끝까지 최선 다한 여러분 제가 정말 힘껏 응원합니다. 끝까지 파이팅! 안녕!